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종기 저자님의 지중해 부자 책에 대한 북큐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지중해 부자의 어록 18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지중해 부자가 여러분에게 전해달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부자는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될 수 있는 훌륭한 부모와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내일도 행복할 일이 많아지듯이 오늘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상위 1%의 부자가 되려면 200년은 좋게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는 생각하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어떤 것보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힘든 결정을 할 때 무엇이 가족을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신뢰는 꼭 지켜야 합니다. 부부 간의 신뢰,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 신뢰가 깨지면 세상과의 신뢰도 깨집니다. 가족과의 신뢰를 위해 언행을 조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은 금물입니다. 자식은 부족하게 키워야 합니다. 돈이 많아도 없는 척해야 합니다. 돈은 어린 자녀에게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위험에 빠지게 하는 가장 쉬운 수단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자산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어서도록 자립심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자립심의 반대는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립심은 무너집니다. 자녀 관리는 곧 돈 관리를 의미합니다. 수입의 1%를 기부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에게 수입의 1%를 기부하십시오. 10%는 너무 많습니다. 금액이 크면 한두 번 내고 말게 됩니다. 1%가 적당합니다.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중 만 원은 남을 위해 아껴두었다가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주십시오. 세상의 돈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내가 1억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그만큼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지갑을 열어야 공평한 세상이 됩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돈 몇 푼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없더라도 언젠가는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돈을 빌렸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돈을 갚으십시오. 마음이 넓어야 쓸어 담을 게 많아집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단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돈에 질투하지 마십시오. 옆집 사람이 땅을 샀다고 배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많은 돈 중 그 사람이 차지한 건 개미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됩니다. 겨우 그 정도의 돈에 질투하지 마십시오. 질투는 당신의 영혼만 피곤하게 합니다. 뭐라도 하십시오. 부자를 바라면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뭐라도 해야 손에 잡히는 법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건 치질과 비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뿌린 만큼 거두는 법입니다. 무거운 엉덩이를 벌떡 일으키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살피기 바랍니다. 부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나 외에는 모두 남입니다. 남이란 감사한 사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자는 남들이 만들어줍니다. 남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베풀기 바랍니다. 남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남이 언젠가 나에게 기회를 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나에게까지 올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몫 챙겨준다는 건 나를 제대로 이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버리십시오. 평생을 이용만 당하다가 사기까지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헛수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헛수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열심히 헛발질을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모아둬야 한 번에 큰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행은 권태를 이겨낼 최고의 방법입니다. 삶이 무료하거나 지쳤다면 무조건 떠나십시오. 여행은 떠나는 연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떠나면 영영 못 가게 됩니다. 다 털어버리고 가볍게 떠나십시오. 여행지에서 신선한 기운을 받고 오십시오. 새로움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여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술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악기, 그림, 골동품, 음악,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술은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영혼이 맑아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려면 예술로 영혼을 다스려야 합니다. 몸을 아끼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몸이 지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병드는 건 부자가 되는데 최대의 적입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챙겨야 합니다. 힘들면 쉬고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몸을 아껴둬야 큰 힘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기회는 한 번에 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둘러보십시오. 그 사람이 부자가 될지는 만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을 바꾸고 싶다면 주변 사람부터 바꾸십시오. 사람은 무리 동물입니다. 그 무리에 들면 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그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이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치지는 않았는지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시간은 나를 위해서 비워두십시오. 조용히 산책을 해도 좋고 눈을 감고 누워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생각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눈치 보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눈치 보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윗사람에게 아부를 떨거나 윗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그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벌써부터 눈치를 본다면 당신의 눈만 아깝습니다. 작은 일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돈 몇 푼 더 벌었다고 흥분하거나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부자로 끝나는 사람은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짓습니다. 큰 부자들은 작은 성공을 쌓아 올려 결국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성공에도 흥분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정말 늘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명예, 승진, 건강, 자식, 성적, 뭐가 되었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자랑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적으로 변합니다. 적이 많아지면 잃는 게 많습니다. 사람은 타고나기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자랑을 하고 싶거든 가족끼리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킬 것은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돈, 시간, 약속, 계약,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주기로 했으면 주고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합니다. 성공의 끝은 작은 부분에서 완성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성공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일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신뢰는 작은 것까지 지키는 섬세함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지중해 부자라면 여러분은 대서양의 섬을 누비는 아일랜드 부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이곳의 부자들은 섬들을 사들이며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당신에게도 분명 그럴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지중해 부자의 책이 끝이 났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책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부자의 어록 18가지에 대하여 필자는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입의 1%를 기부하는 사람이 되라는 부분, 세상에 헛수고는 없다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기부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헛수고는 없다는 말처럼 지금 당장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힘들더라도 때가 되면 이 노력에 대한 수고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내용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필자 역시도 유튜브를 하면서 아직은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유튜브 수익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떤 채널처럼
떡상 영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성장과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성장을 목표로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서는 지중해 부자 어록 18가지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되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박종기 저자님의 지중해 부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